갔는데 하루 만에 그냥 부대포로 간다. 두 명 있어 교대로. 그러면 24시간 한 10시간 정도 되더라고. 한 34시간 정도. 그러면 두 명이 교대로는 가능한데 혼자는 큰일 나 죽어. 왜냐면 너무 졸리니까. 나도 이번에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졸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 7시간인데 또 20분이 지났네. 지금 6시 40분 남았는데 이제 그 한 2시간마다 30분씩 쉬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오늘은 이제 다른 데 방문 안 하려고. 땅을 넣으니까 한 6-7시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시간. 그러니까 한 칸이 2시간이야 보니까 내가 지금 두 칸이 남았거든. 그러면 한 4시간 안에는 다시 주유를 또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LA에서는 이 만땅을 채우는데 레딧, 언레딧 이 세 개까지 있고 난 그렇게 있는데 근데 뭐 돈도 없는데 어떻게 세 가지 중에서 프리미어 뭐뭐 이제 일반 레귤러를 넣거든. 레귤러를 LA에서 넣었을 때는 $75가 만땅이더라고. 그런데 어제 그 뭐야 미주리가 어디를 가는 이제 넣었을 때는 시골에서 넣었는데 $55 꽉 차더라고.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역마다 또 기름가격도 틀리다 하더라도 어떻게 $20 차이가 나지. 이제 좀 산이 나오네. 난 이런 데가 좋아. 이게 이 모양이 보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이런데 여기가 지금 버지니아라고 하는데 버지니아가 좋네. 우리나라가 이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캔자스랑 하여튼 캔자스 이후로 한 6-7시간? 계속 평지만 아우 그런데 답답해. 근데 이 모양은 우리나라랑 같네. 이런 데를 좋아해. 웨스트 버지니아가 좋구만. 그리고 서부에는 락키 산맥이 있고 여기도 무슨 산맥이 하나 있을 텐데 그 둥줄기인 것 같아. 오늘 7일째인데 그 서부에 좀 머물리는 시간 빼고 도로 정체가 좀 속도를 못 내건 여기가 또 처음이에요. 7일이면 오고 돌아갈 때 7일 14일이면 왕복을 가능하네. 그러니까 미국 근데 여기서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6-7시간씩 가고 또 톨게이트 있는 것도 처음이네. 이 패스가 아니라 나는 이거 티켓을 받아야 되는데 하이패스 같은 게 지금 3번인 것 같아요. 난 하이패스가 지금 없잖아.
지금 이제 그 아까 모텔에서 여기까지 지금 41분을 지금 온 것 같아요. 저번에 가니 톨게이트는 봤지만 우리 그 분당 지나갈 때 그 톨게이트 있잖아. 그런 모양을 오늘 처음 봤어. 하이, how much? I'm from I'm from foreigner. How much? Thank you, sir. Kyoto, 그때 갔을 때 거기 하이패스가 그냥 버스가 무대표로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이패스더만. 그래 한 뭐 2, 3년 있다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일본이 먼저 했을 것 같더라고. 나는 운전을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근데 알지 내가 운전지 없는지. 웨스트 버지니아가 좋네. 이 모양이 우리나라 같네. 이런 데가 좋아. 어우, 저기 씨. 네바다나 저기. 어우, 그 다음에 저 대평원 평진 어디야? 캔자스랑 캔자스 옆에 미주리인가? 캔자스 미주리. 어우, 그냥 평평한데 그런데 답답해. 근데 이런 데가 좋네. 지금 운전하는 게 꼭 그 그때 콜로라도에서 운전했을 때랑 느낌이 같네. 웨스트 버지니아. 아, 완전 한국이네 여기는. 여기가 웨스트 버지니아가 이렇게 조금 전에. 지금 120분 걸렸어요. 지금 산악지역이라 지금 꼬불꼬불해요 지금. 추월선이 1차선이니까 알아서 들어가세요. 나는 외국인이고 처음이라 그렇게 못 가 내들지. 오늘 아침에 넘어지고 자빠질 거라 해서 나는 오늘 저 120. 어제는 저 도로가 좋은 데는 저 150으로 계속 달리고 그냥 무감각했을 때는 170까지 가더라고요. 150을 달렸는데 오늘은 아침에 좀 자빠지고 오늘 일진이 안 좋아. 처음 일진이.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120은 안 넘어.
여기네 스피드 리미트 속도 제한이 60이면은 지금 산악 지역이니까 100으로 달리라는 거 아니야. 난 규정상 갈 거야. 규정대로 여기 추월선 1차선으로 가. 나는 규정대로 갈 거야. 약간 정체되고 있는데 100으로 가라 그러는데 지금 저 앞에 있는 분들이 지금 80으로 가고 있어. 어느 나라나 트럭 하시는 게 힘드니까 알겠는데 어느 나라 트럭이 거칠어. 버스는 조금 그런데 트럭 하시는 분들 트럭 출신 하시던 분들 워낙 힘드시니까 이해는 가요. 이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 정도에 거칠어지고 생활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거든. 목사님, 목사님, 스님 이렇게 자선하고 그냥 참선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신령이 좀 안정돼 있잖아. 근데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이렇게 근데 이번에 다시 존경하게 됐어. 나는 연속으로 6-7시간을 지금 오늘 7일째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트럭 하시는 분들은 졸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평생 해야 되니까 존경스러워. 그래서 항상 역지사지 남의 입장이 됐어. 근데 이기주의자들 새끼들은 항상 자립증을 생각해. 아주 나쁜 새끼들 피곤해. 자기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줄 알아. 이기주의자들은 빨리 손절해야 돼. 이번만 하고 말겠지. 천만에 태어나기를 DNA 구조가 그렇게 쳐먹어서 또 그렇다. DNA 구조에 따라서 약물이 달라지듯 저쪽이 변하듯이 그에 따라서 호르몬이 또 나오고 상호작용을 한다. 평생 그렇단 말이야. 그런 새끼들 주위에 그런 놈들은 소시오랑 사이코패스는 가끔가다 그런데 그 철저한 이기주의자는 모든 게 그래. 그래서 나는 무슨 사이코랑 소시오패스보다 반사회적인 그런 인격장애보다도 더 싫어하는 게 특히 이기주의자들 자기 뿐인 거야. 빨리 피해야지. 근데 경치가 정말 너무 좋네. 이게 이제 단풍이 들면 진짜 멋있네. 여기는 그냥 한국이네. 한국 다음에 온다면 나는 웨스트 버지니아로 올 거야. 니바라 사막, 애리조나 사막, 캔자스, 머주르 평지. 아이 싫어. 여기가 나랑 딱 맞네. 웨스트 버지니아가 이렇게 좋은데 이거 완전 한국인데? 강원도도 이제 한번 가면 4시간 걸리잖아요. 여름 휴가 그때 때는 7시간 걸리더라.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 강원도 가던 모습이 똑같네. 이제 영어 표시판만 저 한글로 바꾸고 완전 한국이야. 그리고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저쪽 그 LA는 그래도 좀 되던데 LA랑 저기 뭐야 그
애리조나까지다. 한 두 개 빼니까 4일 동안은 아이고 씨발 님이다. 모텔에 프리 와이파이라고 나와 있으나 50 전후야. 8일 조그만 거 이거 하나 올리는데도 아이고 씨.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실내에 지금 액션캠 카메라가 두 개 있는데 20분에서 30분이면 한 1.5기가에서 3.5기가 파일이 크기가 무지하게 커. 근데 이런 건 한국에서 금방 싹 올렸거든. 드론도 그래. 드론도 지금 용량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금 찍어놓은 건 무지하게 많은데 올리지는 못해. 밤새도록 해서 하나를 못 올리더라. 근데 내가 지금 오늘 지금 한 50만원짜리 원래 130만원짜리 내가 50만원짜리 여기는 아마도 괜찮지 않을까. 100만원짜리 방인데 말이야. 그리고 유명 관광지고 라스베가스는 성적이 나오더라고. 왜냐면 라스베가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도시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큰 관광지거든. 서부의 라스베가스가 도박 지금은 뭐 가족 중심 컨벤션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서부 이제 동부 지역은 도박으로 유명한 데가 아틀란틱 시티가 있고 그다음에 이 버지니아 비치도 큰 데이기 때문에 버지니아 비치가 우리 지금은 뭐 광안리나 부산 그 정도 되나?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속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가면은 오늘 이제 열심히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왜냐면 차 안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찍어놓은 게 지금 이게 하루 찍으면 하나당 80에서 100기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베스트바이 가서 좀 2테라짜리 하나 더 외장형 하나 좀 더 사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이거 이제 한 2-3일 있으면 이제 내가 가져온 2테라짜리 외장형 하나가 다 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37일에서 16일이 지나고 16일 21일 16을 둘이 더하면 두 개 더하면은 16 32 16, 21이면 16, 16을 하면은 5, 지금 한 5분의 2 해서는 아니고, 36을 반으로 나누면 2, 2, 8이 16. 18일, 16, 18일, 16일 7분의 3 정도 지나는 것 같아요. 7분의 3 이게 반이 얼마냐면 37에서 2일은 28일, 16, 19, 19, 16 지금 한 이틀 정도, 2-3일 지나면 이제 절반 여행을 다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LA에서 하루를 잡고 LA에서 하루를 잡고 숙박을 했고 또 하루는 롱비치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롱비치를 갔는데 그날 비가 오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바다 모양을 보니까 동해안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때 그 2, 3년 전에 김일성 별장 갔다 했거든. 그 이승만 박사랑 그 김일성 별장이 거기 있더라고. 거기가 더 나아. 그리고 서해안 안면도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 너무 단조롭고 평이해. 롱비치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LA에서 가까워서 그냥 유명해진 것 같은데
거기서 이틀째 잤고, 그리고 라스베가스 와서 이제 제가 이제 공연을 좋아하거든요. 뭐 분단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그 여기는 이제 가슴 이게 코달린 거 거의 개념을 같이 봐요. 그렇게 막 분단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성인 공연인데 착각하지 마. 그래서 이제 그 공연을 5일 보고 거기서 이제 7일간을 머물었거든. 7일간을 머무르고 17일이 지나니까 14일인데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안에 하루 잡으니까 15일 6일 하루가 어디서 빠지지? LA에서 하루를 잤다. 이거 시간대가 그런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수요일날 오면 여기에도 수요일날이 되거든. 하루가 어디서 비지? LA에서 하루 숙박 도착해서 롱비치 하루 숙박, 라스베가스에서 5일 7일 그리고 여기가 좀 7일 14일 이틀이 비는데 그 하루를 한국을 잡더라도 하루가 어디서 비는지 모르겠네. 지금 16일째인데 그런 걸 옛날에 다 써보거든,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근데 그걸 잃어버렸었거든. 아, 잃어버린 게 안 갖고 왔어. 거기 내가 자료를 다 준비해놨거든. 인터넷에서 검색해놨거든. 그걸 또 깜빡하고 하는 거죠. 지각이란 거랑 다 이러지. 아, 이번처럼 이렇게 사건, 물론 다른 때도 14일 정도 왔거든요. 2주. 가는 데 하루 데 빼고 12일 정도. 지금 16일이긴 하지만 길이가 다른 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번처럼 사건 사고가 서너 배로 많은 적은 없었습니다. 나도 내끼었으니까 또 저렇게 길을 까먹었네. 하나님 오늘도 안전할 수 있도록 Always safely first 오늘 좀 그런 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처럼 150, 170, 180은 안 남았어요. 100, 150에서 170 안 달리고 오늘은 그냥 120으로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산모양이 여기는 지금 강원도 느낌이 나. 여기 지금 그 경사가 가파르고 아까 처음 들을 때 거기는 그 경사 각도가 일반적인 우리나라 한국의 그 모습이랑 비슷해. 우리나라가 전국토의 70% 정도가 산이라고 하더니만 진짜 산이 많은 나라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도 가보니까 뭐 만주평야나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답답해. 몽골평원도 그렇고. 아, 그런데 캔자스 같은 곳이지. 근데 우리나라가 그거지. 마이애미처럼 달랑달랑 붙어 있잖아요. 근데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삼면이 바다고. 이번에 이제 마이애미도 가려고 그랬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또 가게 되면은 기름값이랑 뭐랑 돈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갈 수는 있어.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요 바다 찍고 이렇게 저 밑으로 해서 싹 돌아가려고. 옛날에 그 나이가라 폭포는 세 번 간 것 같은데, 주 북미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나이가라 폭포거든. 그쪽이랑 또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미시간 이런 데는 여러 번 가봤거든. 그래서 북부는 좀 가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남쪽으로 애틀랜타, 그 다음에 지금 뉴올린스 이렇게 남부쪽으로 가보려고. 아, 그리고 아까 또 검색을 해봤는데 찾지를 못하겠는데 오늘 저녁에 찾아야지.
조지아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이 72만 대. 그 다음에 조지아 애틀란타 조지아 애틀란타인가 조지아랑 애틀란타 공장도 한 72만 대 정도. 그래서 한 도합 아니지 잘못 얘기했네. 32만 대. 그래서 도합 한 70만 대 정도 우리나라가 현지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조지아랑 애틀란타에서 지금 전기차도 지금 추가적으로 공장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소리가 많이 나고 지랄이야. 근데 일본은 얼마일 것 같아요? 일본 우리가 한 70만 대니까. 우리는 지금 돈이 없고 지금 뭐 라틴 아메리카나 아메리카 출신이라든 지금 흑인 지금 저소득 층 그리고 최상위층은 독일이지. 독일차를 같이 가장 좋지. 독일차 그 다음에 이제 애국자들 이제 GM이나 포드 크라이슬러 뭐 스탈린스가 뭔가 이런 바꾸던 그 세계. 그리고 제네럴 모터 GM이 항상 1등이었는데 작년인가 올해부터 1등이 그 도요타가 된 것 같아요. 일본은 국익을 위해서 로비를 잘한다. 근데 자꾸 이게 그냥 단순해. 그냥 흥부짓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책임 먹으면 뭐 책임 먹으면 자동차 커터 서브 커터하고 커터에서 그나마 그 반도체가 없었지만 작살나버려. 반도체가 한 17%인데 생산사 다 한 내가 봤을 때 23%에서 23% 될 것 같은데 국가에 이바지하는 게 다시 얘기하지만 삼성 금방대로 되고 새끼들 지투두관이 밥 들어가고 왜야 수출에서 물어온 줄 그냥 이념 전쟁. 아휴 안녕히 새끼들 구역질 그만 생각해서 사실 그렇게 북한 좀 북한 가서 사는 새끼들 자유를 이렇게 만끽하다가 즐기다가 자유가 없는 곳에 가면 미쳐. 옛날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 You can live days without food. 음식 없이. You can live 3 days without water. 3일 주제가 더 줄여. You couldn't 뭔가 you couldn't live. 프리덤 without 원사컴 미치고도 없이 아이씨 까먹었네. 하여튼 음식 없이는 이사를 살 수 있고 물 없으면 음식 질 맞구나. 물 없으면 갈증나는 거 사는 거지도 괜찮다. 하지만 1초라도 없이 살 수 없는 것은 자유다. 근데 이렇게 자유
사람 없는 곳에서 살던 사람은 그냥 적응해서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살아. 근데 이렇게 자유를 즐기다가 자유 없는 데 가봐. 얼마나 힘든데. 나도 자유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저 LA에서 와서 7일 동안 이렇게 운전하고 지 맘대로 다 다니는 거지. 응? 폐쇄된 사회에서 가능해. 이렇게. 고마운 줄 모르고 시켜. 새끼들 내려놓고 새끼들한테 혓바닥을 뽑아버린다. 주둥아리만 남으려고 새끼들. 머리가 좀 좋다고 똑똑하다고 착한 아무것도 모르고 국민들 잔혹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지. 내 지식에 의해서 저 새끼들이 이렇게 막 조종당하고 지금 심리조종자야. 더 나쁜 새끼들. 이것한테 연구를 했는데 동부 명문 출신들 학생들이 사회 나가서 어떤 애들 일반인보다 산업에다 더 사기, 범죄, 강도 살인 이런 건 아니고 지능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똑똑한 놈들 머리가 있으니까 그 좋은 머리로 선한 의지로 모두가 행복하는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 빨간 새끼들은 감방에 안 가면 투명 인간이 그 새끼들 좀 찾아다니면서 혓바닥을 뽑아먹고 싶어. 아주 위선자들 내려놔도 보기만 해도 구역질인데 속이 뚱뚱 걸어가지고 구역질이란 말은 쓰지 말아야지. 그 새끼들이 잘 쓰는 말은 뭐라고 바꿔야 되지. 너지야 맞아. 메스껍다로 메스껍다 이 개새끼들. 구역질을 난다고 표현한 너희들을 보면 메스껍다 이 개새끼들. 잘 되는 나라 있어. 가진 자 지도층 배려를 하고 공유를 사는. 그러나 우리나라 기독교 사람들은 밤잠 못 자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노동자의 희생으로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 자월 있기를 그냥 어쩌다가 그냥 휴일 5일 내주면 여름 휴가 5일 7일 쓰고 나머지는 혹사를 당하는. 아침에 출근이 9시인데 9시 가면 욕터까지 8시. 저기 8시나 7시 반까지 가야지. 저녁 때도 막 8시 9시 지쳐가지고 토요일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다 이사 딱 끝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5년 10개월 6년 정도 내가 본인이 아니게 잘한 것 같아. 잘했어. 왜냐면 직장인들 중독이 돼서 몰라. 그만둘 줄 몰라도 다른 직접밖에 몰라. 근데 이 개새끼들이 싹 그랬대가지고 싹 그랬대. 지옥이란다. 나는 무슨 조그만 팀장 스텝에 그 슬픈 안 돼가지고 제로 됐어. 경찰 치고 되는데 이게요. 안 돼갖고 경찰 지금 됐는데.